저희가 취업을 위해서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사실 취업 아니고라도 네. 참 배우면 배울수록 취미로라도 맞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배워봅시다 시간인데요. 이 시간 책임져 주실 멋진 주말일라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랑아트 여주영 대표 자리해 주셨고요. 네. 또 여주영 대표의 애제자십니다. 네. 양미영 주부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제자 아니면 못 나오십니다. 인정입니다. 네. 아니, 양미영 주부는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6년 차 됐습니다. 16년 차면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아, 글쎄요. 이게 손을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아직 10년은 안 됐고요. 네. 아, 아니,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지. 그렇죠. 그렇죠.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죠? 넘지 않았나요? 네. 계산이 막 안 되고,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 네. 근데 고등학교 친구하고 연락을 하세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의 힘이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10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 그러니까 아기 결혼하고 초창기에 네. 애들 아기 때 네. 잠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네. 같은 동네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사 가고 따로따로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죠. 이게 왜 주부들이란 이렇게 애들 키우고 집안 삶 하다 보면 진짜 친구 생각할 겨를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은 친구 생각하고 만나고 싶고 해도 그런 기회가 안 되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전화 왔는데 너무 네. 반가웠고요. 네. 조만간 시간 내서 만나보려고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억울한 게요, 가끔. 네. 남자들이 여자들의 우정 말할 때, 여자들 우정은 좀. 비웃는. 숙자지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자들의 우정? 네.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고등학교 때 모임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오. 근데 뭐 1년에 만나봤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 갔는데. 네. 그래도 학교 때 그런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네. 두 달에 한번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그런 기분 많이 들어요. 그 왜 새똥만 굴러가도 웃는다는 맞아요. 여고 시절 때 만난 친구들이니까 어제 저는 정말 웃긴 얘기를 들은 게요. 야야 친구들하고는 꽃놀이 가도 아줌마들이랑 꽃놀이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아줌마들은 이제 사회에서 만나 분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틀린데 친구는 아무리 아줌마가 됐어도 네, 그 시절로 가죠. 그렇죠. 네. 그렇단 얘기가 아닌가. 혼자서 그 얘기를 두 분이 하고 계신 옆에서 저 혼자 웃었어요. 역시 아줌마들. 공감대가 여기 지금 급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 우정을 네. 우리가 좀 가슴에 안고 네. 배워봅시다. 네. 네. 네, 오늘 배워볼 것들 지금 앞에서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우선 지난주에 했던 걸 우리가 좀 네.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죠. 지난주에 냅킨 공이었었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 엄청났습니다 작업이. 그래서 민망하네요. 아유, 엄청난 작업을 마치고 지금 완성이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네, 또 하나가 서혜 씨가 네. 이거 하나 잡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계가 두 개가 됐죠? 지금 나오는 게, 예, 네, 손에 쉽게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냅킨을 이렇게 해서 특수 풀로 붙인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를, 이건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막 구멍을 뚫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 순간 접착제로도 되고요. 네. 이제 시계는 글루건. 그런 걸 사용해서 고정하시면 되죠. 아, 그래서 이것도 네. 지금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이 대부분 DIY라고 하지 가능할 네. 수 있게 그러면, 다 나와 있죠. 네, 구멍이 네. 나 있고요. 네. 시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게 안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뒤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밥만 잘 주면 그러니까요. 갑니다. 네. 예. 이래서 이게 그 예전 그 약간은 앤틱 분위기가 나는 네.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 저는 냅킨 공예를 배우기 전에는 이게 네. 다 그림인 줄 그렇죠, 알았어요. 저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네. 있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녹색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선혜 씨? 우체통. 우체통 같기도 같죠. 하고. 우편함 네. 같죠. 근데 네. 가까이 보시면요. 네네. 커피 믹스가 보여요. 아. 그 하나, 아래서 하나씩 꺼내서 드시라고. 아. 예. 그리고 옆에는 네. 이제 티백 차 같은 걸 놓을 수 있게 제가 조금 네네. 보여드렸죠. 그 앞에 있는 것도 좀 분홍색으로 돼 있는 네. 것도 빗꽂아 놓고. 네. 예. 이 감독님이 지금 따라가시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너무 펼쳐놓기만 해갖고. 저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컵도 그렇고요. 이게 다 냅킨 공예를 이용해서 네. 만든 거예요. 이 수건, 이렇게 휴지 거리도 있고요. 네. 그쵸?
일단은 실용적이어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쁘기까지 하니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냅킨 공예를 만들 수 있는 거 저희가 쭉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네. 확인까지 해봤죠? 네. 오늘은 어떤 공예죠? 오늘은 리본 네. 공예를 배워볼 거예요. 리본 네. 공예. 네. 사실은 저희가 미리 힌트를 드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선혜 씨 머리에 네. 하고 있는 헤어밴드죠? 네, 헤어밴드에 밴드. 지금, 예. 민망한데요? 정말 이러고 산에만 올라가면 완전히 뭔지 아시죠? 꽃 달고 아니, 그렇죠 네, 꽃 달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가슴에 달고 있는 것도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리본 공예를 통해서 탄생한 건데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면 뒤에 이렇게 핀이 집게 같은 게 네네. 있죠. 네. 이 집게 같은 게 바로 이게 머리에 꽂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저도 이거 머리에 꽂으면 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산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걸 빼서 자켓 같은 데 그냥 찔러서 굳이 구멍을 안 내서 꽂아도 되게 사실 만들어요. 이거 다 하시기 전엔 좀 밋밋한 옷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다니까 분위기가 네. 달라지더라고요. 네. 네. 이게 머리에도 꽂을 수 있고 뭐 옷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그렇죠. 그렇게 나오나 봐요. 네, 요즘 뭐 가방에도 소품 같은 데도 장식할 수 있고요. 네. 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죠. 네. 아, 네. 참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지금 양명주부가 갖고 계신데 이것도 냅킨 공예예요. 네네. 네. 지금 계속 예쁘더라고요 저것도. 네. 저것도 지금 네. 이 일반 그 원단에다가 붙인 네. 거죠? 네, 원단에도 가능한 거죠. 네. 이 저기 넥킨 풀은 어디에든 다 사용이 되고요. 네. 이렇게 원단이나 옷에도 가능해요. 아, 네. 일반 저희가 입는 옷에도. 네, 그럼요. 아. 네. 그러면 좀 더 색다른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해볼 리본 공예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저 통도 냅킨 공예예요. 네. 그쵸. 예. 공예가 아닌 게 없어요. 예. 갖고 오신 소품이 다 네. 공예세요, 지금. 오늘 만들 게. 오늘 요즘 최신 유행하는 헤어밴드죠. 예뻐요. 네. 네. 일명 김태희 헤어밴드라고. 네.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뭐 중학교 입시회이나 뭐 특기적성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너무 네. 좋아해요. 저거 달면 나도 김태희 되는 줄 알고. 저도 네. 한번 달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태희 될는지.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네. 그럼 지금 이건 지금 완성된 거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러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만 하면 충분히. 네. 근데 이게 지금 철사도 있고요. 밑에 끝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네. 헤어 밴드는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어요. 밴드 형태는 밴드는 이렇게 네. 이런 재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 다양하게 두께까지 네.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예. 예. 그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일단 재료 첫 번째 이 철사 네. 헤어 네. 틀, 밴드 틀이 네. 필요하고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정 실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리본. 리본에 들어갈 레이스 같은 망사. 그렇죠. 망사. 리본 띠가 있어야 되겠고. 네. 네. 리본 띠가 필요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만들 네. 이렇게 망사 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네. 이 망사 원단도 이런 형태로 파는 건가요? 아니면 잘라서? 아니에요. 예. 네. 이건 이제 거죠? 원단 롤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필요한 양만큼 네. 재단을 하는 거죠. 네. 아, 이게 네. 게으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좀 다 돼 있습니까? 막 이렇게 여쭤보고. 5cm에서 6cm 폭으로 해서 이렇게 네. 길게 잘라서 네. 반 접고 해서 이렇게 가위밥을 내는 거죠. 네. 이렇게. 네네. 그걸 좀 보여주시면은 네. 이건 지금 제가 잘라온 네네. 거라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서 네. 해서 가위로 네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모양은 네네. 이렇게 뾰족하게 세모 네네. 모양도 되고요. 이렇게 라운드 모양도 되고요. 아, 라운드는 또 동그랗게 네.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네. 꽃 형태가 또 다른 네, 분위기가 나겠죠. 그런 가위도 있지만 왜 원래 핑킹 가위라고 네, 하나요? 가위. 네, 그런 걸 사용해 좀 네. 핑킹 가위도 네. 나름 되게 특이해요. 그걸 이제 라운드 모양으로 하시면 네네. 그걸 다 이렇게 말았을 때 특이한 모양이 나오죠. 네. 지금 네. 이제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예, 하고 있는데 저게 지금 이제 재단 작업이 거죠? 네네. 네. 저렇게 앞서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저 네. 가위 자르는 것까지.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망사 천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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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헤어밴드 여기 끝에 리본을 네. 붙였을 때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게 있죠. 그리고 필요하고. 그걸 안 하면 아파요. 아, 맞아요. 제가, 네, 밴드를 네, 자주 하는데 여기는 아파요. 저는 밴드 안 해요. 저는 머리 모양이 좀 특이해갖고 밴드라면 여기가 떠요.
아마 이런 공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사람들이 다 머리 형태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두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머리띠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양쪽 여기가 아파갖고 제가 헤어밴드를 잘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핀을 이용해서 핀만 이렇게 하면 되고 꽂아서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멋있어요. 아무튼 좀 만들어보고 예, 그럼 이제 준비가 재료 준비가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직접 배워보실까요? 네. 네. 자, 이제 배워보는데요. 지금 이 틀에다가 이 테이블 이제 붙이는 작업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양면 테이블 붙여왔어요. 아. 그래서 그걸 한 장 뜯어내면 이걸 이렇게 붙이게 되는 리본을 붙이시면 양면 테이블 이용하는군요. 네. 이제 양면 주부와도 좀 얘기를 나누세요. 제가 이거 붙일게요. 네. 네. 주부님은 이거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아, 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횟수로 2년 정도 됐어요. 리본 공예 어떻게 접하시게 됐는데요? 궁금해요. 항상 나오시면 어떻게 이걸 접하게 되셨을까? 아, 저는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전산 사무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도록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치고 올라오는 젊은 후배들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승진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 나한테도 이제 선물을 좀 줘야 되겠다. 어머. 그래서 저는 이 리본 공예를 저한테 선물 주는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어머, 이렇게 시적인. 세상에. 그런 와중에 저는 다 붙였어요. 다 붙였는데. 이야, 이게. 저 완전 체질인 것 같아요. 완전 체질이에요. 와. 너무 잘 붙였죠? 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와. 얘가 울라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았어. 못 울게. 울지 마! 이렇게. 그래서 다 붙였어요. 이건 좀 붙여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붙이실 때는 요 면이 보이게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 나눌게요. 예, 나누세요. 주부님한테 사실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오래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를 느끼시는데 자기한테 선물을 주는 의미로 그러니까 리본하고 선물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죠. 리본을 하다 보면은 이 리본이 모든 공예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에도 리본이 들어가고 뭐 이런 냅킨이나 가방에도 리본이 들어가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남도 기쁘게 해주고 저도 기쁘게 해주고 근데 선물이 포장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본이 예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정말. 근데 리본 공예는 어디서 그러면 배우시게 된 거예요? 리본 공예는 저희 강서 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국비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저희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배우게 됐죠. 그래서 또 애제자가. 그럼요. 여기 애제자 아니면 안 데리고 나오세요. 네. 맞아요.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왜요? 왜요? 이게 이쪽은 잘 붙였어요. 그렇죠? 이쪽은 잘 붙였는데요. 이쪽을 가로로 붙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딱 붙어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거를 잘... 그거를 다시 드릴게요. 네. 이거 있죠? 다시 한번. 제 도전. 이렇게 됐어. 죄송합니다. 잘 실패할 수도 있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접착력이 좀 강해서 자기들끼리 붙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하시다 보면 그게 있네요. 이게 접착력이 너무 강해갖고요. 한 번 실수하면 자기들끼리 딱 붙어버리네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리본 공예 그렇게 배우셔서. 지금 배워가지고 지금은 중학교 CA 강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스쿨도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저는 또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제일 멋있는 할머니. 와. 그러면 이 리본 배워가지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리본은 누구든지 10분 만에 공주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든지 아름답게. 그렇죠? 이렇게.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장 생활에 조금 답답하셨고 속상하셨던 여성분들, 집에 계시는 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도 절에서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 내가 그만 안 두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힘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틀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느질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바느질 이제, 전공자인 또 여성스러워질 시간이 자자자 그러면은 이제 이 리본 공예도 지금 계속 배우는 것마다 한 3, 4년 좀 배우셔면 이제 강사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공예든 네. 자기 저 몇번 이제 얘기하는 얘기지만 관심만 있으시면 그렇게 3년까지 가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제 내가 초스피드로 배우지만 항상 이제 만들기는 배우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거든요. 네. 새로운 걸 배우니까. 일단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네. 높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강사 활동이라든지 네. 이런 걸 하면서도 자기 발전이 되고 또 이 향상이 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보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 개발센터 같은데 가시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가갖고 배운다고 해서 다 강사되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강사되기는 쉬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글쎄요, 강사되기는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저희 센터에서도 가끔 무슨 하다못해 봉사활동 거리라든지 아이들 요즘엔 지역 공부방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겨울에 그 지역 공부방에 하루 1일 특강으로도 많이 나가봤는데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웠는데 오히려 부족해요. 배우고 네. 나서 저 네. 자신 없어요. 이래서 못하는 분들이 있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근데 이제 하나 또 맹점이 그게 있어요. 네. 단기간에 다른 일거리처럼 물론 저도 직장생활 할 때보다 네. 이거에서 수입이 절대 많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도 그런데 일단은 네. 내가 즐겁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나가게 되는 거죠. 아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배워서 이걸 좀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 건 아닌가 그랬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아르바이트 같이 조금씩 시작을 하다 보면 일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네. 아, 저는 이 수급에서 오히려 찾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나 보네요.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잘. 네. 정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만드는 네. 걸 좀 해봅시다. 여기까지 네. 하시고 어떻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제 끝까지 다 박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완전히 이제 홈즈를 해서 잡아당기면요. 이걸 잡아당기면 이제 이런 셔링이, 네. 주름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오,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 네, 이렇게. 오, 그렇군요. 그렇죠. 나오자. 네. 아, 예쁘네요. 네.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예, 예, 예.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몇 개의 작업을 지금 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게 2단계예요. 이거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줄 거. 네, 올려줄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예요. 네. 선혜 씨.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 이렇게? 저쪽으로. 네. 네. 지금 이것도 두 가지로 이렇게 네네. 되어 있고요.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되어 있고. 하셔야죠.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겹쳐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네. 거죠. 네. 네. 세 개를 이렇게, 겹쳐서. 네. 화려해져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펠트지를 네. 항상 뒷면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근데 붙여서 고정을 네. 시키는 네. 거죠? 네. 고정 네. 작업은? 바닥, 예, 글루건으로 하시면 되죠. 네. 여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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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이제 여기는 어차피 박음지 이렇게 네, 좀 꿰매셔야 되고. 네. 실이 없으니까. 예. 네. 검은 실로 해갖고 꿰매시고 뒤에 붙이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이것까지 같이 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네. 이제. 이렇게 네. 내가 네. 원하는 여기다가. 위치에 글루건으로 네. 붙이시면 완성되는 네. 거죠.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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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게 이제 글루건입니다. 글루건은 비싼가요? 저는 가끔 이제 집에 웬만한 분들은 하나씩 다 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4, 5천 원이면 네. 마트에도 구할 수 있고요. 쉽게 네. 뭐 주변에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저게 근데 사용을 잘해야지 아이들 좀 위험하죠. 뜨겁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붙이면 김태희 헤어밴드가. 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붙이면 헤어밴드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 코사지를 만들어서 네. 고무줄 같은 데도 끼우면 머리 고무줄이 될 거고요. 네. 아. 네 지금 가슴에 달면 네네. 코사지가 될 것이고. 근데 이런 소품들이 다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글루건으로 다 붙일 수 있게. 그러니까 네. 다 수작업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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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런데 원래 저는 공예하면 좀 겁이 났었어요. 워낙 손재주가 좀 없는 편이라서. 그렇죠. 근데 오늘 리본 공예는 제가 워낙 또 리본을 좋아해서 네. 그런지 굉장히 쉽고 네, 재밌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네. 리본 공주잖아요. 이게 할 말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완성품을 한번 보여주시고 일단 다른 네. 거 이 네. 리본 공예를 해서 오늘 나오는 거 한 건 예. 이렇게 완성이 그렇죠? 되고요. 이게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 네. 거고요. 지금 보시면 리본이? 이제 원단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망사 원단을 레이스 겹쳐서 아까하고 예. 똑같은 작업인가요? 다 예. 작업은 다 거의 비슷한 작업이고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이렇게 네. 이런 꽃 모양이 되고요. 그럼 재단이 많이 좌우하겠어요. 네. 그렇죠? 재단을 그 동그랗게 하느냐. 네. 재단을 어떻게 예.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머리에 헤어밴드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네.
코사진중에서 가슴이 이렇게 닿을 수 있죠. 지금 연예편이 가운데 네, 다 하신 것도 지금 네,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번 공연 하신 네,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네, 지금 다 코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업에 그걸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메모판. 이거 메모판. 네. 엄마 내 옷 빨아줘 이러고 나가는 게 이제 딱 붙여놓고 나가는 거죠? 내 거 어디 갔어?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지금 이거는 글루건으로 다 네, 글루건으로 예, 글루건으로 리본을 이렇게 다 붙이고 전부 이렇게 뺑 둘러갖고 네. 예. 네. 근데 어떤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예, 자기 취향과 그렇죠, 자기 눈에 예쁘게 감각을 살려서 네, 붙이면 네, 리본 공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보여주세요. 예. 와, 이거 이렇게 실용적으로. 아, 이거 너무 이거 손하실 겁니다. 슬거머리. 방송하고 하는데 옆에 갖고 계세요. 이렇게 가끔씩 보이시는 거울이죠. 아, 양면입니다. 아, 양면인. 네. 네, 양면이에요. 와. 이것도 그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예, 이제 근데 리본... 말이 붙이기만 하면이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저번 리본 같은 경우는 네, 저렇게 재단이 돼서 나와요. 아, 그래서 글루건으로만 붙이면 네, 돼요. 아, 네. 기계주름이 네, 나와요. 네, 네. 기계주름으로 네, 잡혀서 네, 되어 있는 리본도 있죠. 네. 아,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보관함입니다. 네. 보관함인데요. 보석함. 네, 보석함. 이거 지금 이런 건 인형은 또 따로 네, 따로 팔죠. 네, 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그것도 이제 홈질해서 잡아다녀서 네,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옆에는 진주 같은 이런 네, 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다 붙여서 이거는 그냥 평범한 통이 네, 이렇게 변했어요. 예. 지금 이거는 해마다 그 어버이 스승의 날 시즌에 예, 이건 매년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있죠. 어, 정말 예뻐요. 예. 이게 팬이에요, 지금? 네네. 네, 팬이에요. 아, 지금 이거 제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아마 다들 네,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이 볼펜이 따로 이 꽃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볼펜인지. 아니에요. 일반 볼펜이고요. 아, 네. 네. 뭐 모나미 볼펜 부터 해서 예, 다양하게 다. 네네. 그것도 리필이 가능하니까 네네, 이제 앞에 풀어서 다 쓰시면. 여기 이렇게 다 테이프로 이게 리본으로 다 네, 하고 이건 아까 같은 똑같은 네, 작업으로 똑같이 홈질해서 이렇게 네, 돌려서 하는 작업이에요. 아, 그런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해요. 네. 아, 네. 갑자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충분히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네. 긴 상자도 네, 만들어지고요. 이 긴 상자도 역시 아까 그 통하고 같은 원리로 제작이 네, 그렇죠,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든 생각인데요. 뭐 네, 냅킨 공예나 리본 공예 다 응용을 해서 네, 정말 이런 작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법칙이 없고 네, 예쁘게 보이면 다 할 수 네, 있는 거 하면 좋을 뭐,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괜찮고 네, 사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 정말 이렇게 홈페이지 하나에서 네, 조금씩 하나씩 올려서 네, 팔기도 하면 그러면 그렇죠. 이게 네, 쏠쏠하게 뭐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나오는 네, 게 이제 좀 발전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저희가 오늘은 좀 이 리본 공예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드렸나요? 네. 다 갖고 나오신 거 다 보여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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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항상 아쉬웠어요. 예. 네. 가지고 나오신 늘, 거를. 그렇죠. 못 보여드려갖고 네, 꼭 그 다음 주에 꼭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저희가 4주에 걸쳐서 많이 배웠어요. 공예를 배웠죠. 첫 번째 배운 공예가 인형공예. 인형공예와 예, 그다음에 부가트. 부가트. 네. 그다음에 냅킨공예. 냅킨공예. 오늘 리본공예까지. 예. 네. 그럼 혹시 양명주부도 이 네 가지 다 하실 줄 아세요? 네. 와. 네. 하게 돼요. 연결이 돼서 하게 돼요. 아, 하시다 보면.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이 맞죠. 종합이죠. 그게. 그렇죠. 또 공방에서 하다 보면 네, 아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 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매번 새로운 작품이 나오니까 네, 재미도 있고 응용도 되고. 연예편님은 저렇게 막 제자들이 너무 발전하시면 좀 걱정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자꾸 이렇게 예, 발전하는 거 좋죠. 아, 시작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같은 주부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해 왔고 네, 그런 과정이라 다 이제 내 마음 같으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배울 게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4주 동안 저희가 오늘 이제 네 가지까지 네, 살펴봤죠.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공예 나와 있으니까요. 기회 네, 되면 더 그렇죠, 많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주영 대표님 그리고 양미연 지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